많은 해안 도로들을 이렇게 거닐어 봤지만 파도 큰 걸로는 여기가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명물과 명소들을 디벼드리는 디비고의 낙서음입니다. 오늘 저희 디비고는 부산 영도에 나왔습니다. 전령 해안 산책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전령 해안 산책로. 저희가 여기 온 게 요새 이 흰여울 문화마을이 잘 나가요. 그러면 요 밑이 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전령 해안 산책로고 이 위가 흰여울 문화마을이에요. 전령 해안 산책로랑 흰여울 문화마을 쪽으로 오시려면은 부산역 기준으로는 82번하고 85번 버스 타고 오시면 된다고 해요. 남포동하고 부산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충분히 대중교통으로도 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전령 해안로는 이렇게 진짜로 실제로 해안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산책길이에요. 우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바로 자갈이고 바로 바다예요. 오, 근데 여기 좀 대박인 게 파도가 생각보다 센데? 예, 여태까지 이 디비고 많은 해안 도로들을 이렇게 거닐어 봤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곳 중에 이 자갈 부서지는 소리나 이 파도 큰 걸로는 여기가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좀 진짜 바다 파도를 느껴보고 싶거나 뭐 이런 소리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 녹음할 일이 있거나 아, 이 영도의 전령 해안로가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남포이 항쪽에 가깝다 보니까 바다 뷰랑 다르게 이렇게 큰 선박들도 곳곳에 많이 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다만 이쁘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반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타일로 멋있는 배경들을 만들어 놨어요. 친구들이나 커플끼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쪽으로도 사진 찍고 싶고 이쪽으로도 사진 찍고 싶고 이런 아주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밑에 길은 전령 해안로 그리고 위에 길은 흰여울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은 뭐 영화 촬영지로서 뭐 더 유명하지만 원래부터 이곳에 사시던 주민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살던 집인데 진짜 파도네요. 진짜 파도. 아,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안로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계단들이 있어가지고 흰여울 문화마을 길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디비고 찍으면서 이런 류의 계단들 참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리스의 산토리니가 있다면은 영도에 흰여울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위가 또 그만큼 아름다울 거니까 피디님이 먼저 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가 만머리 계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해안로였다가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 길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뭐랄까 이 산촌 시골길과 어촌이 섞인 느낌이랄까요. 국내에서 이런 뷰가 있을까 싶은데 골목골목들도 되게 이쁘네요. 이런 도로의 감상, 이런 골목의 감상 정말 오랜만입니다. 양 옆으로 다 가정집이라서 제가 크게 말할 순 없지만 너무 이쁘네요. 야, 걷는 내내 오른쪽으로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게 진짜 이런 이쁜 갤러리들도 있네요. 촬영 왔습니다. 촬영. 확실히 명소는 명소예요. 네, 감사합니다. 쉬는 여행이잖아요. 신기하다.
지나칠 뻔했는데 여기가 그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였던 곳이고요. 지금은 바꿔서 이렇게 흰여울 안내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 위치에 앉아서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면 사진이 정말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줄을 굉장히 길게 서야 됩니다. 이 벽이나 안에 보시면은 이 영화 변호인의 이 대사 같은 거나 장면들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실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사진에 걸리기 때문에 슉슉 다녀야 됩니다. 안에 줄이 굉장히 길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연예인들도 여기 방송 촬영들도 많이 오고 해서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산할 때 조금이라도 덜 유명할 때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이 무지개 계단 앞이에요. 그 흰여울 안내소를 조금 지나다 보면 무지개 계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해안로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흰여울 마을길에서 저령 해안 산책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쫙 이게 방금 제가 내려온 길이고요. 아, 참. 여기는 진짜 뭐 어디 한 군데만 이쁘고 어디 한 군데만 사진 찍기 좋고 그런 데가 아니고 다 좋아요, 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이쪽으로 쭉 해안길 나눠져 있죠? 이 저령 해안길을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쭉 걸어가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오프닝했던 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저희가 체험했던 영도는 이 저령 해안길이랑 흰여울 문화마을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걷기만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뻤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 추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디비고 이 영도를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흰여울 문화마을길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낙서음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